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엄청 유행이 된다고 그래서 저도 한번 봤습니다. 이 지옥이 어떻게 묘사가 될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평상시 뭐 드라마나 어떤 시리즈물 같은 거를 사실 거의 보지 않는데 지옥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근데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조금 실망이 되었던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지옥의 묘사가 아니라 그냥 판타지물 같은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뭐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죽음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신이 죽을 날을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암흑에 너는 몇 날 몇 시 죽게 된다. 그 죽음의 고지를 받게 돼요. 이 죽음의 고지를 받은 사람은 그 죽음의 사자가 말해 주었던 정말 그날 그 시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지옥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그 영혼을 그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 그 드라마의 내용이에요. 그 고지를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자신이 죽을 날을 바라보면서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그 시간을 맞이합니다.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하루하루가 다가올수록 삶에 아무런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등장했던 죽음의 고지를 받았던 인물들의 모습은 다 한결같습니다. 태연하게 그 마지막 날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 날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몇 날 몇 시에 내가 데려갈 거야, 우리에게 마지막 날을 만약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면 여러분은 그 마지막 날을 맞이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오늘 베드로후서 10장 3장 10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를 우리 모두도 다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초대교회 거짓 교사들, 이단의 세력들은
주님의 재림의 때는 임하지 않는다. 주님의 재림의 때라는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도 주님이 재림하실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봐라, 무슨 재림이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고 부인했다고 했습니다. 3절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의 심판과 재림은 분명하게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신실하시고 또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5절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이, 이 지구가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노아에게 예언하신 그대로 이 땅에 물의 홍수가 임하는 심판이 내리게 되었었죠. 그리고 주님이 또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의 주로, 재림의 주로 오실 그날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재림의 때는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정말 주님의 재림이 올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징조도 잘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하여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은 주님이 이 세상에 흘러가고 또 섭리되어지는 시간의 주관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내 인생에도 시간의 주관자이시고 내 삶에도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시간을 사는 사람은 그저 사람의 때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사역하시는, 저와 함께 사역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사임을 하시게 되고 참 좋은 교회 부목사님으로 이렇게 부임해 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조금은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게 됐어요. 이제 전도사님 오늘까지 사역하시고 이제 사역을 완전히 마무리하시게 되는데 아직도 후임 전도사님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고민도 있고 또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들이 조금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느낌이 큰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갑작스럽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있어서는 절대로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더 믿어지게 되었어요. 사람의 시간으로 생각하면 참 갑작스러운 일이라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면 절대로 당황스럽거나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믿음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고 주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진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실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이단의 세력, 거짓 교사들이 재림이라는 건 없어. 지금 돌아가는 세상 이치를 봐. 무슨 재림이야? 무슨 심판이야? 그들의 말이 더 이렇게 미혹되게 들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세상 이치를 바라보면 정말 심판이나 재림의 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잘못된 것인가? 더디 이루어지는 것인가? 주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정말 거짓인가? 그런데 오늘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그 마지막 때를 계속해서 미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심판이 오늘 당장 임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영혼뿐이시겠습니까? 이 온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 마지막 때를 주님이 인내함으로 계속해서 늦추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심판의 주이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엊그제도 속장 임명 예배가 있었는데 제가 항상 새롭게 리더로 세워지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는 것.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사역의 사명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도 리더의 자리로 세워지시면서 여러분이 함께 목양하고 또 사역할 지체들을 바라보며 혹 그 지체들 안에 일어나는 연약함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품어주세요. 인내하고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지체들을 섬겨주세요. 그렇게 꼭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믿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영혼들, 멸망의 길로 가는 영혼들, 주님이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심판의 때를 늦추시며 그 마지막 때를 늦추시며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주님이 간절히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주님이 인내하시고 또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때, 그날, 심판의 때 반드시 오게 될 것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날을 정말로 바라보고 소망하며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날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그 날과 그때는
두렵고 공포스러운 날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사람의 때, 사람의 시간을 사는 사람에게는 그날은 두려운 날이 될 것이에요. 그날은 공포스러운 날이 될 것이에요.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전혀 준비되지도 않고 그리고 마치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마지막 시간과 같은 때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날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 때를 준비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11절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14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군대 가기 위해서 가는 형제들 보면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 것이 항상 보입니다. 그저 군대 갈 날짜 받아서 그 가기 싫은 군대, 아 정말 가기 싫다. 하루하루가 다가오면서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또 어떤 형제들은 정말 공포에 떠는 형제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사역하던 교회 학사 장교로 임관하는 그 전도사님 보면서 그때를 준비하고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를 사모하더라고요. 영광스럽게 임관하면서 그 군 입대하는 두 부류에 입대하는 두 형제의 모습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저것이 하나님의 날을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영광스럽게 그 날을 준비하며 사모하는 자가 있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 날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내일 오실지라도 오늘 몇 시간 뒤에 오실지라도 그것이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감이 아니고 하나님 정말 기다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이 완전한 평화의 왕으로, 공의의 왕으로, 사랑의 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전쟁과 기근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때, 그때를 정말 기다리고 바라보며 오늘도 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또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시간자 되시는 하나님,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저 사람의 시간을 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때를 준비하며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연이 없습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시간으로 사람의 때로 계산하며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 초조해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시간을 살고 주님의 때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고 신뢰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약속이 더딘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이 신실하게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약속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 우리 직장 동료들 하나님 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는 기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내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님의 인내하시는 그 사랑을 내 안에도 주님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한 영혼도 멸망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오늘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오늘 주님 마지막 날을 늦추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 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지 않는 하나님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가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직장 동료 하나님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저 영혼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때로는 낙심이 되고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 우리가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 생명이 주님 안에 속해지는 하나님 그날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 인내하시는 주님의 마음, 인내하시는 주님의 사랑 우리 안에도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 안에도 풍성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한 영혼을 품고 하나님 끝까지 섬기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으로 더 자라가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그 풍성함의 지식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고 경건한 행실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나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날, 주님의 날, 심판의 날 두렵고 하나님 공포스러운 날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주님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자로 그렇게 준비되어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날을 사모하며 그 때를 사모할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준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오늘 오신다 하여도 하나님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며 준비할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가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깊고 놀라우신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그 하나님 깊이가 얼마나 깊으신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주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한 날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사 성령을 부으시사 하나님 귀를 부어주시사 주의 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담대한 믿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